안녕하세요, 세훈씨입니다. 오늘도 컨트롤 박스가 하나가 완성이 되어서 요거를 발송을 하기 전에 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컨트롤 박스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쓰는 컨트롤 박스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시던 컨트롤 박스였습니다. 요게 이제 2구역 개별 제어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컨트롤 박스고, 이번에 제작된 박스는 여기 확장형으로 이제 2구역을 더 확장한 거죠. 시가에서 지금 하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4구역 개별 지역 컨트롤 박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특이하다면은 이제 원래 같으면은 요쪽에 이제 한 구역만 더 늘리려고 했는데 요 박스가 이제 개별 지역 방식으로 한 개는 더 늘어나는데 한개 이상 늘리기는 좀 힘들죠. 실질적으로 이제 블럭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옆에다가 하나를 더 만든 형식입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확장형이니까 이 컨트롤 박스 두 대가 이제 신호가 이제 두 개가 좀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이제 뭐 이쪽 모터 신호하고 이쪽에 이제 뭐 이쪽에 사용하는 그 타이머 신호하고 뭐 이래 복합적으로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전력도 이쪽에서 좀 땡겨와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받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자대가 있죠. 기존에 쓰시던 거는 이제 AC 24V, 220V 급수 모터, 전자벨브 1번, 2번, 요게 지금 3, 4번이 적혀 있는데, 라벨이 이제 1번, 2번입니다. 뭐 상관은 없죠. 뭐 비슷하니까. 그리고 저수위 센서까지는 예전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1번에서 10번까지 이제 있는 이 전선이, 그대로 오면은 이쪽으로 그대로 연결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연결을 해놨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연결을 해놨고, 요게 발송될 때는 이제 컨트롤 박스 두 개가 이제 따로따로 발송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라벨을 제가 이제 전선에다가 숫자를 다 적어놨으니까 뭐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요거 넣으셔서 그대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아까 1번 전자밸브 1, 2번 여기도 이제 여기다 전자밸브 3, 4번만 연결하면 되겠죠. 이제 끝입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 작동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확장이 되어서 이제 4구역 개별 제어가 되었죠.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순차 제어 기능이 먼저 있죠. 요게. 자, 제거 컨트롤 박스 이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순차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것도 자동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열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이렇게 수동으로 열 때마다 저쪽에 모터 돌아가는 거 들리시죠? 수동으로 열 수도 있고 이제 순차 제어로 들어 일단 1회 순차 제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1회 순차 제어를 이렇게 누르면은 자, 1번 구역 전자밸브가 열렸죠. 열리면서 이제 타이머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2번 구역 한번 넘겨 볼게요. 자, 2번 구역 넘어갔죠? 그리고 자, 3번 구역. 요렇게 하면 요쪽은 끝났는데 모터는 계속 돌고 있는데 요쪽 보면은 3번 구역이 돌고 있습니다. 요렇게. 3번 구역이 돌고 있고 여기 이제 마지막 4번 구역이랑 넘어갔죠. 이제 모터는 계속 돌고 있고 자, 4번 구역이 끝나면 이렇게 관소가 이렇게 정지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또 이제 개별 제어 방식 있죠. 개별 예약 제어 방식은 신호를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하면 마그네트 움직이는 소리 들리시죠? 좀 거리가 멀어서 동영상으로 찍기는 좀 힘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번 구역, 3번 구역 열리면 모터 돌고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맨 여기서도 이제 수동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컨트롤 박스 두 개를 이제 같이 쓰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두 개를 이제 연결만 해놓으면은 이제 원래 두 구역 있던 게 이제 네 구역 늘어난 거죠. 설치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 쪽에서 나오는 이제 그 전선 열 가닥 10가닥을 이제 연결을 해주고, 순서대로 이제 숫자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연결을 하고, 이쪽에 전자밸브를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두 개를 같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귀찮다. 나중에 뭐 혹시 변형이 돼야, 나나, 한 개만 쓰고 싶다, 이쪽. 그러면은, 밑에 있는 전선을 다 빼버리면 됩니다. 빼버리면, 아주 과거처럼 이것만 따로 동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안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두 구역만 사용하고 싶다. 이거 네 구역까지 들고 다니기 힘들다. 두 구역만 하고 싶다. 그럼 요거만 이 컨트롤 박스만 설치를 하시고 안에 있는 10개의 선을 다 빼버리면은 두 구역만 예전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렵지 않게 그 확장형이죠. 확장할 수 있도록 제가 컨트롤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사용하시고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트롤박스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이 이제 뭐 옛날에 2구역만 하다가 2구역 하다가 이제 저수위 센서 넣고 저수위 센서 넣고 난 다음에 이번에 확장까지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용을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뭐 문제 없이 계속 사용을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트롤 박스는 뭐 단순한 거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